네, 안녕하세요. 하랑이들 반갑습니다. 기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스타벅스에서도 벚꽃 다음으로 꽃 중에 꽃인 크리스마스 엠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MD가요, 혹시 마트에서도 파는 거 알고 계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스트코 회원이 아니거든요. 회원이 아니에요. 코스트코 회원. 근데 제 친구가 코스트코를 갔다가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줬어요. 이거 보라면서.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던 사실이더라고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스타벅스 제품이 나옵니다. 뒤집어지지 않나요? 너무 신기하죠? 자, 이 제품은 스타벅스 홀리데이 커피 앤 텀블러 세트입니다. 가격은 19,900원. 가격이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뒤집어지죠? 자,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성이 엄청나죠, 진짜? 스타벅스 홀리데이 블렌드 홀리데이 70g. 그리고, 워커스, 워커스 쿠키 2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정판 아니야. 이거 되게 많이 물량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코스트코에서는 스타벅스 원두를 파는데요, 이렇게 가끔 원두랑 시즌 상품을 같이 파는 패키지 상품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스트코를 회원이 아니어서 들어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봤는데, 이제 앞으로 친구한테 이거 사다준 친구한테 자주 부탁을 해야겠어요, 진짜. 자, 쿠키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이거 무슨 텀블러 소개하는 거야, 먹방이야. 치즈쿠키. 아, 버터쿠키구나. 치즈쿠키가 아니고. 너무 맛있다. 믿을 수가 없다. 플라스틱 텀블러를 보여드릴게요. 용량은 473ml예요. 뚜껑은 이렇게 열고 이렇게 돌리면 안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텀블러예요. 그리고 여기 스타벅스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컵.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대요. 그냥 하얀색에 스타벅스 로고만 박혀있는 컵이 있고, 그리고 이 컵이 제가 크리스마스 1차 때 이런 모양으로 오너먼트가 나왔거든요. 오너먼트 아시죠? 오너먼트는 그 트리 장식 같은 거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어. 조만하게 요만하게. 그래서 차라리 저 디자인으로 컵이나 텀블러가 나오지 나 이랬단 말이야. 무슨 이러면서 안 샀는데 이게 컵으로 나왔어요. 우와, 너무너무 화려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쁘고 화려한 디자인. 화려한 디자인. 이것도. 이거. 디자인. 용량은 이거 486ml네요. 진짜 올 겨울은, 그쵸? 이 머그에. 여러분, 머그의 장점 알죠? 따뜻한 음료를 먹을 때 머그가 고온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마트에서만 스타벅스 MD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제품은 일본 스타벅스 이온마트 오리가미 앤 리유저블 텀블러입니다. 대박, 너무 이쁘다. 자,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오리가미라고 하면은 왜 일본식 종이접기처럼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열어서 컵에 올려넣어서 원두를 빼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리유저블 텀블러가 뭐냐면 플라스틱보다 더 한 단계 위에,
그래서 한 재사용을 10번 이상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텀블러거든요. 이거는 일본의 이온몰이라고 하는 마트에서 파는 그런 텀블러고요. 거기는 회원제가 아니에요. 그냥 갈 수 있는 이온몰이라는 마트인데 이렇게 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오리가미 이렇게 오리가미 원두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오리가미는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서 컵 위에 아무 컵이나 상관없이 원두를 뽑는 원두커피 기계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리유저블 텀블러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뚜껑을 열어볼까요? 뚜껑은 이렇게 되어있고 안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텀블러예요. 뒤에는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오사카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오사카역에서 걸어서 한 30분 거리에 오리가미 앤 리유저블 텀블러를 사려고 30분을 걸어갔어요. 눈을 막고. 근데 이게 또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던 이온몰에는 들어오자마자 다 품절이 됐던 상품이에요. 이것도 제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또 마트에서 보고 선물로 사다 줬어요. 이게 리사이클링이라 그래서 재활용하는 텀블러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죠. 그쵸? 환경을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텀블러여가지고 보여도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거는 용량이 톨사이즈, 톨사이즈. 톨사이즈가 355ml인가 그래요. 아마 저의 장식장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타벅스에서 되게 이쁜 카드가 나왔는데요. 바로 트리 모양 카드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5,000원 결제를 하시면 카드가 공짜기 때문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뭔가 크리스마스 그 잔액을 넣어가지고 선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저는 귀여운 건 별론데 그냥 이 카드는 좀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나와서 신기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자 여러분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앤디입니다. 포장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포장지도 진짜 열일한 것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자 첫 번째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2017 크리스마스 투고 텀블러입니다. 유광의 레드 색깔이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좀 찐 핑크에 가까워요. 이게 보면은 빨간색처럼 보이지만 찐 핑크, 정말 진한 핑크 있지. 그런 핑크에 가까운 투고 텀블러고요. 이런 색상이 잘 안 나와요. 투고는 되게 여리여리하거나 파스텔 컬러가 많이 나오는 반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답게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온 것 같아요. 뚜껑은 이렇게 음용구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텀블러입니다. 용량은 473ml.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고가 커피컵과 가장 유사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진짜 길게 잘 빠진 디자인이어서. 자 다음 제품입니다. 2017 크리스마스 콩코드 벤티 사이즈 텀블러입니다. 이 벤티 용량은 591ml고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은색 펄이 있어요. 은은하게 은색 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쁘다 진짜. 거기다 이렇게 빨간색 뚜껑까지. 힘들어. 약한 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빨간색 뚜껑까지 뒤집어진다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콩코드 디자인이 그 밀폐력이 되게 좋아요. 이 뚜껑에 그냥 웬만한 스타벅스 텀블러들 보시면은 밀폐력이 되게 좋은 뚜껑으로 나와서 콩코드가 원래 인기가 많은데 특히 이렇게
벤티 사이즈는 잘 안 나오거든요. 콩코드가 그란데 사이즈는 많이 나오는데 벤티 사이즈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번에 벤티 사이즈의 콩코드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쁜 빨간색 뚜껑에 펄까지 장착하고 나왔어요. 뒤집어진다. 너무 고급지다. SS 엘마 레드와인 사이렌 텀블러입니다. 엘마 아시죠? 유명한 엘마 시리즈 473ml고요. 이렇게 무광의 빨간 스테인리스가 전체적으로 비추어져 있고 검은색 사이렌이 가운데 이렇게 딱 박혀있어요. 뚜껑은 크림 색깔이고요. 이렇게 속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이 앞에 보여드린 그 두 가지 텀블러는 크리스마스 1차에 나온 거고 얘는 2차에 나온 건데 근데 제가 2차에 나온 제품들을 진짜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사람마다 보는 눈이 틀리잖아. 내 기준에는 다 정말 별로였어. 근데 이 아이 하나만 진짜 눈앞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진짜 안 살 수가 없었고요. 딱 봐도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그쵸? 이게 뭔가 다른 것들은 좀 그 빨간 이런 크리스마스에 좀 상큼한 분위기라면 얘는 정말 딥한 약간 그지 고급스럽고 알레강스하고 우아스러운 딥 레드 색깔의 그런 텀블러. 너무 이쁘지 않아 진짜? 대박 진짜 너무 이뻐 진짜.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신메뉴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원래 시즌 MD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는 푸딩도 같이 나오시는 거 알죠? 자, 크리스마스 캐러멜 푸딩입니다. 시즌 한정 푸딩이고요. 크리스마스의 달콤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정 제품이에요. 아마 크리스마스가 끝나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면은 이 푸딩도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도 요즘 푸딩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거는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한정판이겠지만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뚜껑을 이거 봐봐 애기 공댕이 한번 떠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색깔 봐. 너무 맛있다 진짜. 캐러멜 푸딩이에요. 원래 푸딩에 캐러멜 소스 많이 뿌려 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유 맛 푸딩에 진한 캐러멜 소스 뿌려 먹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그런 거 먹다 보면은 윗부분만 달고 그치 속에는 좀 고소해가지고 달콤한 맛이 아쉬울 때가 있거든.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캐러멜 맛이 나면서 달어. 진짜 너무 내 취향이에요. 오, delicious. 너무 맛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관련 스타벅스 제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알고 보면 스타벅스 제품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나 마음에 드시면 좋은 구매하시고 진짜 이번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